이게 뭐예요, 피디님? 용민 씨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서요. 제보요? 너무 좋죠? 에? 이게 뭐야? 이 시대 최고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CCS 프렌드.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로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어? 뭐지? 혹시 반짝반짝 빛나는 CCS 브랜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빛나 PM입니다. 아,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저한테 제보 편지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파이낸셜 스토리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저희 SK어스온의 CCS 사업입니다. CCS 사업이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되게 1대1 과외받는 느낌인데? 자, 우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엠님, 저도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고요. 아무래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아닐까요? 맞아요. CCS 사업은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주요 범인인 CO2를 포집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기술입니다. SK어스온의 파이낸셜 스토리인 카본 투 그린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CO2가 아무래도 기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CCS는 저희 SK어스온이 지난 40년간 해온 석유 탐사 개발 기술과 유사하거든요. 이렇게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위험도 평가나 최적 운영 조건 도출, 그리고 저장소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니터링 설계 등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S 사업에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40년 석유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탄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앞으로 사업은 좀 잘 되고 계신가요? 그 답은 저희 그린센터의 모현석 PM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십니다. 아, 저쪽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CCS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CCS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잘 찾아오셨네요.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하하하, 나 또 1대1 과외받는 건가? SK얼스온은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발굴하는 국책까지의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 중이고요. 해외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요? 와, 역시 SK얼스온은 글로벌리하네요. 예, 그럼 글로벌리한 사업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 지난 1월에는 영국 아줄리사와 MOU를 맺고 호주와 미국을 중심으로 CCS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셰퍼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셰퍼드요? 셰퍼드 강아지 아닌가요? 빵빵! 요 셰퍼드가 아니고요. 아, 정말요? 네네. 아, 실수. 셰퍼드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CO2를 포집한 후 말레이시아로 이송, 저장하는 프로젝트고요. 포집, 수송, 저장 전체 밸류체인을 같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총 7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와, 이게 들어보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이 CCS 사업 기획을 좀 발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SK어스온 CCS 사업은 어떠한 성장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CCS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오랜 기간 축적한 저희의 기술 역량으로 SK얼스온이 CCS 전문기업, 탄소중립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화이팅!